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 명의 코로나 19 확진자와 함께 산 닥터 유입니다. 네, 제가 세 명의 확진자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놀라실 건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4, 5개월 전인 지난 3월과 4월에 걸친 얘기입니다. 그세 명의 확진자는 누구겠어요? 네, 다름 아닌 바로 제 가족입니다. 제 아내, 두 아들들. 네. 그것도요, 동시에 아니었습니다. 순차적이었습니다. 한 사람 걸리고, 그 다음 사람 걸리고, 그 다음 사람 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네. 첫 번째 확진자는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네. 큰아들이 회사 출장으로 유럽을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파리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 확진되기 바로 전 토요일이었는데요. 화요일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이죠. 확진되기 전날에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보니까 38.5도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의심을 했죠. 이거 코로나19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날 검사를 받고 그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료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식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죠. 저희 세 사람은 전부 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다 같이 검사를 하거든요. 그 2주 동안에 저하고 제 아내는 다른 관을 쓰지 않았고 같은 공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둘째 아들은 최대한도로 다른 공간을 쓰게 그렇게 했죠. 자, 두 번째 확진자입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제 아내입니다. 네. 격리도 했지만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 아내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이게 온라인 강의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온라인 강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새로 하는 거를 하려다 보니까요.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뭐, 밤늦게 거의 밤새도록 하고 또 녹화가 이제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네. 이런 이제 그 격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이제 강의 준비가 힘들었죠. 네, 이런 과정에서 이 목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검사를 받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또 양성이 나온 겁니다. 그게 3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가고 나서 열흘 만에 또 아내가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미, 큰아들이 이미 가 있는 서울의료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그 날짜로 저하고 제 둘째 아들은 다시 또 추가 2주 격리 통보서 통지를 또 받았습니다. 추가가 또된 거죠. 네. 세 번째 확진자는 이제 남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둘째 아들은 뭐 아무 증상 없이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격리를 해제하려면은 그 격리 해제 하루 전날 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둘이 가서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제되는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또 둘째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저는 또 음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무 증상이 없으니 서울 의료원으로 간게 아니고요. 선수 숙소를 갖다가 태능생활치료센터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근로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추가로 또 2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명의 확진자와 함께 살았는데요. 네, 그세 명의 확진자는 네, 아무도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씩 볼까요? 제 큰아들, 제가 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날 빼놓고는요, 그 이후로 한달 반을 갔다가 입원했었어요. 한달 반을. 서울의료원에. 계속 이제 그 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와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그냥 격리만 한 상태죠. 한달반 동안. 네, 그래서 환자가 아니었죠. 그냥 격리였죠. 두 번째 아내의 경우입니다. 아내는 제가 목 불편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강의 준비 때문에 힘들고 그 강의하느라고 목을 많이 썼을 때 느꼈던 바로 그 증세입니다. 이게 처음의 증세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목 불편함은요, 한 5일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의 증세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과로와 목을 많이 써서 말을 많이 해서 온 증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 이후로는 또 아무런 증세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입원했던 데가 이제 임시로 만든 음압 병실이었거든요. 음압 병실. 그래서 음압이라는 것은 이제 방 안에 있는 공기를 갖다가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팬을 갖다가 바깥으로 틀어, 창 바깥으로 틀어, 트는 거죠. 바람이 바깥으로 빠지게. 근데 그게 임시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팬을 갖다가
갖다 설치를 했나 봐요. 그 소음 때문에, 그게 24시간 돌아가니까 그 소음 때문에 오히려 잠도 설치고 꽤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제 아내는 합쳐서 한달 10일간을 격리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요. 뭐가 문제였냐면은 격리 기간이 제일 길었습니다. 자가 격리가 거의 3주였고, 그다음에 그 시설 격리, 태능 생활치료센터가 거의 한 달하고 거의 뭐한 일주일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토탈 2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격리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격리 때문에 힘들어했지 환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닥터유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닥터유는 이제 계속 격리가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3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1개월하고 일주일, 네, 이를 격리를 했습니다. 제 격리 통지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접니다. 네, 저고요. 네, 3월 11일부터 4월 18일. 네, 계속 연장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왔는데 이거 합쳐서 네, 최종적으로 받은 게 이겁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의 검사가 전부 다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뭐 자가 격리다 그래서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했고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이 닥터유의 강의, 유튜브에 올리는 강의도 계속 했다는 것을 아마 그 기간 동안 했다는 걸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힘듦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격리가 해제되고 이제 지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인들이 다들 신기하고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신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은 그러니까 TV에서만 이 확진자를 봤지, 들었지, 보고 들었지, 진짜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보고. 네, 그래서 그걸 신기했고요. 두 번째 놀라했던 것은 세명다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뭐 거의 증상이 없었죠. 뭐 크레만 약간의 증상이 있었고요. 증상이 없었고 다 건강하다는데 놀라워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알고 듣고 인식한 거로는요. 네, 확진자가 되면은 뭐 크게 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후유증을 남긴다. 이렇게들 이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또 놀라워했고요. 또한 가지 신기한 거는 어떻게 닥터유는 이렇게 세 명의 확진자하고 그것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네, 접촉을 했는데 또 코로나19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넌 어떻게 멀쩡하냐 이 사실에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네, 제가 의사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걸렸을 것 같은데 뭐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갔고요. 지금에 와서는 그게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면역자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증상도 없이 넘어가고 면역자가 되느냐가 질문이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제가 일관되게 제안을 합니다. 네, 두려워하기, 피하기, 보호받기보다는 내가 안 걸리기 원하기, 이걸 제가 제안도 해드리고 제가 그대로 실천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걸리기 원하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일관되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일관되게 몇 편에 걸쳐서 강의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 자체는 초기였기 때문에 지금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는 빼시고요. 그런데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 강의가 1월 달에 한 신종 코로나 안 걸리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내가 안 걸리기가 있습니다. 네, 그걸 참조하셔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